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 사무장님과 선배 동료원님들,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그리고 관계된 공무원과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덕풍 1동, 2동, 3동, 미사 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임기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하남시 미사 호수공원 내 음악군수가 미사 더 나아가서 하남시 랜드마크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사 호수공원 음악군수 교체 예산이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시민들께서는 의회가 음악군수 교체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오해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예산 삭감은 음악군수 교체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구체적인 계획 부족에 따른 조치였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음악군수 교체와 관련하여 지난해 본 예산과 올해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난해 12월 심의한 본 예산에서 음악군수 교체 사업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2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59억이 이르는 음악군수 교체 사업비의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둘째, 올해 2월 심의한 추경 예산의 경우에는 음악군수 교체 계획의 구체성 부족입니다. 철거비 및 물막임 공사 등 정확한 산출 내역 없이 59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유지관리 비용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사업의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우려되었고 시민분들의 공감대 또한 얻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예산은 음악군수 교체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앞으로 보다 신중하고 투명한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토대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조치였음을 말씀드리고 그 결과 실시 설계비 1억 원은 반영토록 의결되었습니다. 잠시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은 2020년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하여 길이 100m, 폭 20m, 물줄기 최대 50m 높이로 화성 동탄 호수공원에 설치된 음악군수입니다. 공연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인천 청라호수공원 내 음악군수입니다. 청라호수공원은 청라국제도시 한복판에 자리잡은 수변공원으로 이 호수공원에는 공사비 78억 원의 규모의 초대형 음악군수가 있습니다. 화성 동탄 호수공원과 인천 청라호수공원은 음악군수를 통해 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반면 우리 하남 미사 호수공원의 음악군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거리두기 제한으로 운영되지 못하다 재가동 시 시설물 보장 등으로 작동이 잘 되지 않아 현재 흥렬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음악군수 교체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시민의 혈세가 남기지 않도록 꼼꼼하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미사 호수공원에 새롭게 설치되는 음악분수는 단순히 분수의 역할이 아닌 경관조명, 음악 등이 한데 어우러지는 종합공연의 산실이자 하남시민에게는 자랑거리이며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야경 등 아름다운 경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동산호수공원과 인천청남호수공원에 의해서 보듯이 차별화된 음악 분수는 주변 상권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비 절감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몇몇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던 음악 분수대가 운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지되거나 철거되는 곳이 있는 만큼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설치 비용뿐만 아니라 사전에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을 조급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집행부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사전 준비로 미사호수공원의 음악 분수가 시민이 각 사랑받는 공간이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함에 동시에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명시하여 설계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호수공원과 음악분수를 상상하며 미사 신도시에 정착한 시민들을 위해 하남시가 세심한 행정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준비 제대로 합시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